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요즘 영상 너무 뜸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로에이즈 먼데이라는 미용실을 이제 오픈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성원 덕분에 미용실을 1년 동안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고 이제 직원들도 4분이나 더 생겼습니다.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일이 있었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이제서야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 그동안 금강연아 채널에 올라갔던 영상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제가 생각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와 영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뭔가 제가 혼자 하고 있긴 하지만 등 떠밀려서 한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서도 되게 찝찝했고요.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23년도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미용실에 신경을 써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카메라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와 함께 새 단장은 아니지만 인사를 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컨텐츠가 진짜 많은데 막상 미용실 운영을 하고 영상도 찍고 뭐 광고나 방송 그리고 뭐 외부 교육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핑계인데 진짜 바빠서 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다시 한번더 해볼까 합니다. 몸도 아프기도 했고 정신적으로도 좀 약간 온전치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23년도의 목표는요. 요즘 오시는 분들이 교정이라는 이제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교정 시술도 되게 많은 연습과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나오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선함과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는 머리를 따으면서 교정하는 술도 연습을 해서 좀 익혔고요. 그리고 셀프 스타일링도 그동안 많이 다뤘지만 최근에는 다룬 게 별로 없죠. 셀프 스타일링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운펌을 할수 있는 이런 약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과 그리고 이런 약을 만드는데 약의 재료에 따라서도 이런 모양들과 그리고 질감들과 이런 농도가 전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염치없지만 부탁을 좀 드릴까 해요. 영상을 하나 올리더라도 앞으로는 좀 제대로 만들고 싶고 올리고 싶어서 주기가 조금 늦어져도 제가 확실하고 정보 있는 영상으로 그리고 퀄리티 있게 올리고 싶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작년에 올라갔던 영상들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작년에는 많이 친해지지 못했던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더 어색한가 봐요. 이번 연도는 조금 더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렌즈 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는 영상도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웃어보기도 하고 담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첫 영상이 다소 어색하고 서투르고 조금 이상할지라도 또 이런 덧없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더할 말이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헤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아였습니다.